이번 시간에는 4분의 4박자, 드디어 4분의 4박자로 넘어왔습니다. 4분의 4박자는 여러 가지 주법이 있습니다. 그 주법 중에서도 첫 시간으로 슬로우 고고라는 주법을 배워보겠습니다. 말 그대로 4분의 4박자 곡에서 느린 곡을 슬로우 고고라고 합니다. 느린 곡을 스타일을 슬로우 고고 주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장르가 아니고 주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것도 아르페지오와 스트로크 이 두 가지 주법만 익히시면 4분의 4박자로 된 느린 곡들은 반주를 모든 곡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첫 번째로 스트로크 첫 번째 1번 패턴 배워보겠습니다. 참고로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간 거죠. 4분음표라면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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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이렇게 4분음표죠. 느린 곡 우리가 흔히들 노래 부르면서 박수 칠 때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치죠. 그 박수가 4분음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기타 반주는 그 느린 곡을 반주할 때 4분음표로 한 번씩 드링, 드링, 드링 하면서 반주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리듬이 뒤에서 좀 더 쪼개어지고 이렇게 받쳐주기 위해서는 기타 반주할 때는 스트로크 할 때는 4분음표로 하지 않고 8분음표로 나눠서 뒤에서 이렇게 받쳐줍니다. 8분음표라면 8분 8비트라면 무엇을 뜻하냐면 4분음표를 반으로 나눈 겁니다. 자, 박수 칠 때 딴, 딴 이렇게 치죠. 느린 곡에서 그 박수 한 번 칠 때 기타 반주는 두 개씩 나눈 겁니다. 그러면 딴 할 때 기타 오른손 주법은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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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이렇게 기타를 표현해 보면 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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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. 자, 여기서 기본 4분의 4박자 슬로우 고고 첫 번째 스트로크 패턴은 궁, 궁, 짝, 짝, 궁, 궁, 짝, 짝 다시 세, 넷 궁, 궁, 짝, 짝, 궁, 궁, 짝, 짝 한 박에 두 개씩 항상 치죠. 그걸 8비트라고 합니다. 8분음표 8분음표로 궁, 궁, 궁은 이 전부인 4번줄, 5번줄, 4번줄, 5번줄, 6번줄을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짝짝은 첫 번째 짝은 액센트가 붙어가지고 6번줄부터 1번줄까지 강하게 액센트를 줍니다. 짝, 그 다음에 짝은 아래 두 번째 짝은 이 9번부인 1, 2, 3번 선을 스트로크 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걸 똑같은 패턴을 두 번 반복하면 한 마디가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자, 줄 닿는 위치랑 액센트가 중요합니다. 자, 궁에서 첫 번째 궁, 그 다음에 두 번째 궁이 두 개 다 베이스 부분인 4, 5, 6번 줄을 한꺼번에 궁, 그 다음에 짝은 강하게 두 번째 짝은 약간 이게 지금 합쳐서 두 박자죠. 한 번 더 해야 되죠. 여기까지가 한 마디입니다. 다시 한번 4분음표로 4분음표 궁, 궁, 궁인 이 템포에 곡이 있다면 반주는 궁, 궁, 짝, 짝, 궁, 궁, 짝, 짝 그랬을 때 한 마디가 채워지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사랑으로라는 곡을 가지고 코드를 옮기면서 궁궁짝짝이 첫 번째 아르페지오 첫 번째 패턴으로 반주를 해보겠습니다. 코드를 잡고 이 베이스 부분 치실 때 뮤트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? 코드를 잡고 G코드는 6번 줄에 끊음이 있기 때문에 6번 줄 위주로 강하게 내려 치시면 되고 C코드는 5번 줄 그다음에 D코드는 4번 줄 B7 같은 경우는 5번 줄 E마이너는 6번 줄. 네. 그리고, 네. 사랑으로라는 곡은 코드가 그렇게 나옵니다. 자, 코드는 코드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시고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
그러면 같은 벨로티시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궁이 좀 강하죠. 궁, 그 다음 두 번째 궁은 약하게, 그 다음에 짝 액센트로 강하게, 그 다음 두 번째 짝은 약하게. 그렇게 강력이 살아있어야 좀 더 이렇게 반주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시끄럽지가 않고요. 그렇기 때문에 강력 살려서 궁, 궁, 짝, 짝 소리가 이렇게 강력이 차이가 나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1번 패턴 8비트 쿵쿵 짝짝 슬로우 보고 그 다음 패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